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짐승이 되기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남나라가 아니고 이게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되지 우리나라 일인데 우리가 나서지 않고 미국한테 해결해다 일본한테 해결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삼구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건 지금 추정치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밝혀지게 되겠지만 선관위 발표는 24만 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24만 7,077표 0.73%. 그러나 저희들이 추정치를 해보면 예, 사전투표 조작 총 20% 조작은 326만 표를 확보하고 마지막에 25만 표가 남았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351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10.30%입니다. 또 다른 엑셀을 가지고 추정치를 당일 투표 조작까지 포함하게 되면 374만 표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여러분 24만 표 차이기 때문에 초접전으로 끝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도 미워가지고 조선의 주필이 누굽니까? 예. 그 양반 칼럼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당신들 리서치 좀 해봐라. 0.73%가 안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거다. 최소한 351만 표 차이가 난 거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리지자는 또 조작 방법들이 많으니까 당일 투표에서. 이런 격차가 난 겁니다. 예. 맹주성 교수님은 완전히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 맹주성 교수님은 뭡니까? 예. 329만 표 추정치를 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17% 조작했고 우리는 20% 조작했다고 보고 예. 그러나 앞에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앞에는 문구하니까 전산 전문가 제야 고수가 그 제야 고수는 4.15 총선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이게 엄청난 전산 조작이라고 밝히신 분입니다. 그 제야 고수가 프로그램을 직접 분석을 해보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딱 조작 규칙 조작 패턴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 맹주성 교수님은 수학 공식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고 그다음 여기 공병호 TV가 제공한 제야 고수의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그것은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17% 조작이 아니고 20%의 조작인 거를 예. 그렇게 찾아낸 겁니다. 맹주성 교수님은 한양대학교의 공대의 기계공학과 교수님을 지내셨으니까 수학공식을 x 플러스 y 이꼴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실제 득표수는 이재명 후보가 1463만 표 1792만 표 329만 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1640만 표 윤석열 후보가 1615만 표 차이를 낸 거죠. 이 두 개 차이가 플러스 170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0만 25만 표 차이 25만 표 차이가 아니라는 것은 329만 표 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게 이제 장성 출신으로서 운이 좋게 아주 비례대표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신원식 씨가 4.15 보궐선거 이전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쓴 겁니다. 경남 통영 출신이죠. 정신 나간 주장인 겁니다. 아마 이 글이 굉장히 본인의 경력의 오명일 겁니다. 나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걸.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동 기준으로 98% 동에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동 기준으로 44%에서 박영순 후보가 성공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4.7 보궐선거에 서울시장을 못 움친 겁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신원식 전 장성 출신이자 국민의힘당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2020년 2월 24일 사전투표 음모론 재발등 찍기다. 강찬우 기자입니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이런 걸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것이 음모론이란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글입니까? 기록을 다 남았으니까 두고 이제 우리가 인용을 해야겠죠. 언론인들이 이렇게 행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민 보시기만 지금 한마디로 국난입니다. 문정권부터 따져도 거의 5년간입니다. 조중동이든 뭐든 논술이든 뭐냐 하는 자들이 국난을 느끼는가. 모른다면 붓을 꺾든지 자판을 치워라 야. 국민이 국가가 체제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문제는 부정선거다. 이 정권 떨어치른 4번의 공직선거가 더러운 인간들이 범죄로 장악됐다는 것을 모르는가. 특히 사전투표는 한마디로 부정선거 온상이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이 자들이 자유우파 시민들의 절규를 아는지 모르겠다. 참 한심한 노릇이. 간단히 유튜브 채널 공병호TV를 봐라. 안중근의 일부 독서 구중생 행극이라 비슷하게 일부 시청 내중백 책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강찬호 논술위원회 글을 보고 한 시민이 울분이 터져간 겁니다. 예? 권영세, 김기현, 이영 다 동참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출세를 해야겠지만 민경욱 의원의 그런 변호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 누굽니까? 부산지검장 출신했던 분. 마지막에 결국 사전투표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원칙을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마지막에 또 누가 나섰습니까? 에? 윤석열 당선인 공정한 선거 이루어져도 감시할 것이 걱정 말고 사전투표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도왔으면 이번에 졌습니다. 어떻게 졌겠습니까? 당일 투표 안 하고 다 사전투표에 몰려갔으면 다 졌죠. 사전투표의 총투표자 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번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36.9%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선거보다 10% 더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올렸으면 이번에 뭐 못 이기는 거죠.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을 몰고 간 사람이 누구냐? 권영세냐? 김기현이냐? 이준석이냐? 하태경이냐? 한심한 정당입니다. 한마디로 행편없는 정당입니다. 석동현, 예, 석동현 씨죠. 예, 석동현 씨까지 마지막에 나서가지고 뭐, 예, 사전투표하자, 사전투표하자 이랬지 않습니까? 정말 인물이 없습니다. 다 출시에 목마른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들이 다 그냥 뭡니다, 뭐. 출시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 힘덕을 어떻게 이번에 선거가 이겼습니까? 사전투표 총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필패인데 이렇게 그냥 당선인까지 나서가지고 외치고 다닌 겁니다. 정신이 다 나간 거죠 한마디로. 예. 나는 한자리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세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죠. 목을 메고 그냥 소신도 버리고 그냥. 벌써 여러분들 그 선거 따기 전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 해달라. 2월 27일 날 여러분 어떻게 생각? 2월 28일 아마 실시된 여론조사할 겁니다. 윤석열 주장이 옳다. 윤석열 주장 틀렸다. 국민들 62%가 안 거 아닙니까? 야당 최소한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담보받지 않은 대선에 참여하다. 한국인들은 수십 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좌파 장기 집권의 깊은 터널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 권력 교체는 어려운 일이다. 서울법대 출신 1959년생 권영세의 치명적 오판, 권영세 위선 큰 책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긴 거죠. 네. 권영세 위원 자신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0.4%를 이겼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는데 사전투표에서 반대당 사람들이 압승한 거 아닙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은 여당은 물론이고 뭐 야당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듭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 응? 사전투표하라고 하는 걸 보니 윤석열이가 맞댕이가 갔나 보네. 투표에서 이거 개표에서는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간다. 성렬이 정신 차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석동현 여러 유튜브에 나와서 안전하다. 사전투표 동의해라. 이분이 뭐 한자리 하겠죠 뭐. 참 출세가 뭔지. 나라가 죽은 겁니다. 나라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이에 정의라는 것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도 아무 손해를 보지 않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상구대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정신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에?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6.24 대 39.08로 17.16%를 이겼는데 4박 5일 전에 된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이 52.57 대 43.82로 이긴 겁니다. 8.75% 이긴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이것 보고도 뭡니까? 반성 안 하는 것 인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야기죠.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8.75%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당일 투표는 윤석열 후보가 17.16% 이겼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응?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두 격차가 무려 25.91%가 나는 겁니다. 25.91%가.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뭡니까? 응?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2.57% 대 39.08로 이기고 윤석열 후보가 43.82 대 56.24%로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득표율 차가 25.91%가 생기고 사전투표율이 3월 4일 3월 5일이 있었고 6, 7, 8 이 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간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조작질을 하고도.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에 대개 이제 조작 전문가들은 13% 정도를 마진노선으로 봅니다. 13% 정도가 되면은 그게 총 합쳐서 26%를 조작하게 되면은 들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조작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10%를 한 겁니다. 11% 올렸으면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죠. 그래서 이런 사전투표가 얼마나 겁나는 거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82.6%를 얻었습니다. 통합당이 17.4%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2020년 4.15 총선입니다. 통합당이 50.2%를 이겼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이 49.8%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관권선거를 하고 돈을 뿌려대도 당일 투표에서 통합당이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 때문에 204석을 차지한 겁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짜 국회의원들 그냥 선거 치렀으니까 그냥 두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항의를 안 하겠냐 이야기죠. 다 조작된 거 아닙니까? 다 이번에 또 조작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 연합뉴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다 사전에 세팅된 걸로 그냥 연습하다가 한번 들켰죠. 보도됐지 않습니까? 4.15 총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방송하고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선거방송하고 개표 상황표하고 예? 바실리아 TV에 한 분이 시간별로 다 조사해서 발표 제공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개표 상황표가 앞서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밑에 해석인 방송사가 앞서가는 겁니다. 그 방송은 프로그램 짜놓은 대로 계속 방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15 총선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 프로그램 따로 현장 개표 사무소에 있는 개표 따로입니다. 개표가 된 다음에 개표가 중앙선거관리원에 가가지고 방송을 타야 되는데 관계없이 예. 방송은 방송대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방송이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방송이 밑에 해석. 방송이 앞서가면서 뭡니까? 뒤를 개표 상황표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강서죠. 진성준과 김태우가 붙었던 데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것은 좀 단축한 거고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이야기죠. 서울시에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는 모두 다 10% 이상으로 다 뭡니까? 풀렸습니다.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심상정도 뭡니까?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 이야기죠.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예? IM 조작입니다. IM 조작. 심상정도 모두 다 풀었습니다.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가 다 적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조작 그래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은 그래프가 언제 나왔습니까? 똑같은 그래프가 4.15 총선에 나왔던 거죠. 이거는 통계가 아닙니다. 자연수는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리고 숫자가 뭡니까? 1에서 3% 정도 작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자연수죠. 이렇게 뭡니까? 한쪽으로 다 플러스를 몰아넣고 한쪽으로 다 마이너스를 몰아넣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공수, 조작된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이 딱 그래프만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3구 대선이 엄청나게 조작이었구나. 4.15 총선이 엄청나게 조작이었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 이 대전입니다. 대구입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예.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예. 당일 투표율 77, 17, 75, 20, 79, 15. 행편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대구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는 당일투표에서 77대 얼마로 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모든 사전투표에서 여러분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석동현은 이 사람 완전 사꾸랍니다. 처음에는 부정선거라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예,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뭐. 한자리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예?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가장 강한 지역인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거의 70%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대구에서 뭐죠? 대구 중구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보다 이재명 후보가 24.53%를 더 얻었습니다. 동구에서는 31.27%를 더 얻었습니다. 서구에서는 33.06%를 더 얻었습니다. 남구에서는 33.53%를 더 얻었습니다. 북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일투표에 비해서 23.15%를 더 얻었습니다. 수성구는 20.92%를 더 얻었습니다. 달서구는 25.79%를 얻었습니다. 달성구는 27.95%를 얻었습니다. 미친 결과를 낸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구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70%대를 밀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다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것도 24, 33 소설 바람요. 우리나라 어쩔고 참 어쩔 겁니다. 예, 이 나라가 이래 가면 망하는 거죠.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도 쌉니다. 예. 국민들이 안 일어나면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대구가 이렇습니다. 대구, 대구에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77, 78, 80% 가까이 밀었는데 여러분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이재명이 다 이긴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전산 조작 여러분들 다 증거물이 다 확보됩니다. 숫자 조작하면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아까 재외국민투표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 보셨죠? 숫자 드러난 거. 숫자로 다 밝혀지게 됩니다. 김시한, 예. 벼락 출시한 사람이죠. 방송통신대학을 나왔는지 뭘 모았는지 장관급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제. 부실관리가 뭐가 불리고 관리부실이 뭐냐. 부정선거 한 거지. 부정선거 했잖아. 관리부실이 어딨냐. 부실관리가 어딨냐. 부정선거 한 거지. 당신 부정선거 했잖아. 안 했어? 봐. 대구 대구 어땠냐. 당일투표에 다 70%를 이겼지. 예? 사전투표 다 이재명이 이겼지. 두 장만 봐도 되겠냐. 대구가 참 좋은 사례네요.
대구 광역시의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재외국민투표에서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조작했는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70에 80%대를 지지한 당일투표에 대구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는 20에 30% 이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를 만들고 뭡니까? 입 닥쳐? 말이 되냐 이야기야. 그러고 뭐 그냥 미안합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당신들 다 감옥 가야 돼. 공직자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주도하는데 가장 주역을 할 수 있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당신들도 아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이야기야. 어떻게 부실 관리고 있냐, 관리 부실이냐 이야기.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그냥 수십 퍼센트 조작을 했는데 부실 관리라니. 명백히 부정선거지. 어디를 꼬리를 자르기를 하노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인천 산삼체육관 투표함 사건이 명백한 부정선거인 거지. 싹 조사해 다 감옥 보내자. 장난하냐 당신들? 당신들 장난하냐? 이건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게 놓은 건데 이렇게 과거로 그냥 퇴행할 수 있냐.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시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불만의 최고치인 겁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민주주의를 향한 3.15 이게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좀 제대로 해라. 당선됐다고 날뛰지 말고 부정선거 밝히지 않으면 그건 바로 그 순간 뭡니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처리한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날 겁니다. 저것도 완전히 그냥 다 단절입니다. 거짓과 어떻게 타협할 수 있냐 이야기죠. 사캄과 어떻게 타협할 수 있냐 이야기. 노정의 거취에 지방선거의 명운이 걸려있다. 정확한 진단이죠.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6.13 사람들 다 아는 거죠. 6.13 지방선거에 할 거를. 프로그램 다 만들어놨는데 뭘 그냥 뭐 어려울 게 있냐야. 프로그램들 하면 되는 건데. 새소리님처럼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인 실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니까 어떻게 참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게 많이 나오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여러분 이게 뭐죠? 예, 얼마나 바빴으면 이런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데 바빴으면 절취선도 이런 당일투표에 절취선 찢지 않고 이렇게 막 그냥 표를 쑤셔 넣었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스카치 테이프를 막 이렇게 때려 붙였습니까? 3구 대선에 이런 부정선거 증거들입니다. 어떻게 누런색이 나올 수 있냐? 어떻게 누런색이? 예? 대통령 선거는 흰색 종이를 사용한다. 정확히 돼 있지 않습니까? 국역 투표지. 색, 재질, 무게 다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런 게 나오잖아, 이렇게 누런 게. 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흰색 써야 된다. 천차만별인 것은 색깔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간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100명 찬성한 겁니다. 반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리투표, 위조투표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리투표, 위조투표. 응? 어떻게 여러분들 뭡니까? 자기 참여권을 다른 사람이 행사한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있냐 이야기.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봉투지는 또 어떻습니까? 때도 아무 표시 안 나는 봉투를 사용한 겁니다. 응?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떼고 나면 표시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표시가. 응? 특수봉인지라고 해서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그냥 비닐로 써가지고 뭐 떼도 표시가 안 나오게 만들어놨다 않습니까? 이게 봉고나 가봉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구 대선은 4.15 총선의 판박입니다. 그리고 전산조작이 326만 표라는 그 전산조작을 하고 전산조작된 수만큼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산조작도 완벽할 수가 없고 위조투표지 투입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조작의 증거들이 확보가 되고 위조투표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봉인지처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내일도 여러분들 이 방송 부정선거에 대한 방송을 제가 계속할 건데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광역시는 정확하게 이런 몇 표를 훔쳤는가 하니까 13만 9,798표를 훔쳤습니다. 요 끝자리까지 딱 나옵니다. 13만 9,798표. 요 끝자리까지. 요게. 약 14만 표지만 끝자리까지 딱 떨어집니다. 이게. 뭐를 조작했냐? 사전투표 총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 사전투표 총수는 QR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전투표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곱하기 10%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주고 윤석열에게 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69만 8,986표가 대구광역시의 사전투표 총수입니다. 10% 되면 6만 9,898.6표입니다. 표는 0.6표가 없습니다. 한 표로 반올림 해가지고 예 6만 9,899표를 넣은 겁니다. 바로 이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산조작 증거들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만 단박에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듭 말씀드리게 되면 전산조작을 해서 326만 표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고 326만 표 알파를 전국에 골고루 뭡니까? 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10%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단순하게 69만 8,986표의 10%는 6만 9,898표입니다. 8.6표입니다. 0.6표가 없기 때문에 한 표를 올려가지고 6만 9,899표를 집어넣고 그 다음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전산조작상의 문제가 생겼는지는 내일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전산조작에서 어떤 증거들이 남게 됐는가를 여러분 그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관에 지인 겁니다. 도관에. 전산조작에서도 엄청난 증거물들이 지금 남아있고 이제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뭐 봉인질환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내일 한번 더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산조작을 했는데 그 소위 부정선거 전산조작의 증거물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남겼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예.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다 파악이 되시죠? Simple is the best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선거를 복잡하게 해서 선거를 도둑질한 놈들도 있지만 선거가 본래 간단하지 않습니까? 반장선거 기억나시죠? 투표지 만들고 도장 찍고 현장에 수개표하고 끝. 발표하고 끝. 필요하면 검증하면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를 만들고 투표지 분류기를 만들고 우편투표를 만들고 예, 투표함을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얽힌 겁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저는 제가 여력을 허용하는 한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 무자비한 선거 조작을 매번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6.1 지방선거는 반드시 QR코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개인 도장 사용해야 됩니다. 2000만 부정선거 건질운동에 아직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전화를 주시고 또 0tv.net을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회원도 가입하시고 하시면은 그런 실시간으로 얼마 정도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인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공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조작 증거물들이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가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